서울까지 긴 이동 시간에 고통받고 있는 경기러들을 위한 구세주거입니다. 그것은 바로 UAM! 안녕하세요. 에어로스페이스 레이더의 미래에셋 이재광 애널리스트입니다. 앞으로 항공 우주산업 관련해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쉽고 재밌게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은 요즘 아주 핫한 바로 그거 UAM입니다. 뭐 핫하다고 하는데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사실 뭐 전기차처럼 이렇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친숙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게 더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 아시는 거야. 이미 다 올랐다. UAM은 Urban Air Mobility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도심 항공교통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하늘을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드론 택시인가 뭐 그 플라잉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르는 거야 자유긴 한데 제가 봤을 땐 잘못된 표현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게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지양하는 표현이고요. 왜인지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드론 택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드론 모양의 기체를 타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드론은 UAM 기체 중에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이게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텐데 이건 UAM 기체 중에 극히 일부고요. 또 성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플라잉카 이것도 문제인 게 플라잉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날아다닌다 뭐 이렇게 상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구현하려고 하는 UAM은 일종의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늘을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그런 시대는 오기 힘들 거예요. 완벽한 자율비행이 가능한 시대가 온다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암튼 저는 UAM에 대한 애칭으로 에어택시를 제일 선호합니다. 그게 가장 UAM의 성격을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업계에서도 에어택시를 가장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 UAM이 왜 필요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UAM이 필요한 이유를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리면은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엔 경제 사회국에 따르면은 2018년 기준 대도시 집중화율은 55.3%고요. 2050년에는 58.4%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도시 집중화 현상은 교통, 주거,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우리나라는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집중화율은 이미 81.5%에 달한다고 하고요. 2050년에는 86.2%에 달할 걸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집중화에 따른 문제는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도심 주택 부족에 따른 높아지는 주택가격, 그리고 원거리 출퇴근에 따른 시간과 에너지 낭비, 또 교통체증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도로 확장, 지하철 혹은 철도 확장 등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법들이 이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UAM은 그동안 우리가 이용하지 않았던 이 하늘을 이용한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 이런 도시 문제들을 완화시켜줄 최적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UAM이 대중화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건 뭐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보다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오늘의 주인공 퇴근길인 것 같습니다. 스탑! 네, 여기서 한번 이 핸드폰 화면을 보시면 4인 가족, 전형적인 4인 가족으로 보이고요. 남편에게 문자가 왔네요. 5시 45분에 저녁을 먹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이 5시 17분이니까 30분 안에 집에 가야 하는 상황이네요. 근데 집까지 30분이면 되게 가까운 데 사는 것 같은데 일단 계속 보시죠. 네, 다시 스탑! 네, 바로 우버앱을 켰네요. 네, 차로 가면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사는군요. 근데 끝에 보시면 이제 우버에어, 즉 UAM을 이용하면 20분 만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5시 45분에 저녁을 먹자고 했으니까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근데 저녁을 되게 일찍 드시네요. 예. 아무튼 계속 보시죠. 네. 건물 옥상에 이비톨이 보이네요. 아무래도 저기에 버티포트가 있나 봅니다.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가네요. 아, 맞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 이 탑승 설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스탑. 네. 저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탑승권 같은데요. 보시면 출발지는 달라스고요. 도착지는 포트워스네요. 이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서울에서 인천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소요 시간은 11분. 그리고 화면 하단에는 기종과 조종사 사진이 있네요. 네, 계속 보시죠. 네, 이제 이비톨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이제 승객이 4명이고요. 네 분이 이렇게 이제 이비톨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이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륙을 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네, 날아가고 있고요. 아, 주인공이 이제 아래를 이렇게 보는데 아, 꽉 막힌 도로가 보입니다. 아, 아주 뿌듯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한번 또 스탑. 네,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이제 그 파일럿 조종사분이 안내 방송을 하잖아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조종사가 이렇게 안내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현재 속도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84마일. 아, 이거를 이제 킬로미터로 환산해 보면 네, 한 시속 300km 정도고요. 그 아래 이제 고도가 나오는데 1019피트. 이것도 이제 우리에게 친숙한 미터로 다시 계산해 보면 한 310m 정도네요.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가고 있고요. 아, 자녀분들이 이제 그네를 타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네, 5시 32분에 집 근처 버티포트에 내려서 바로 연결된 우버를 타고 집에 도착합니다. 네, 아무튼 UAM을 이용해서 차로는 1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이제 20분 만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UAM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 긴 통근 시간은 그 우리에게도 매우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2019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1시간 21분의 출근 시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왕복으로 출퇴근으로 계산해 보면 거의 하루에 3시간을 출퇴근 시간에 쓰고 있다는 거죠. 아, 그 영상 설명하실 때 이비톨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뭐예요? 아, 예. 이비톨은 UAM을 구현해줄 항공기를 의미합니다.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의 약자고요. 전기 수직 이착륙기를 의미합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 UAM을 구현하기 위한 항공기를 우리가 상상을 해봤을 때 제일 먼저 필요한 기능이 바로 수직 이착륙 기능입니다. 도심에서 이게 뜨고 내려야 되기 때문에 도심에 활주로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그럼 헬리콥터로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상상을 하시는데 헬리콥터는 UAM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기체 가격 그리고 운용 유지비가 너무 비싸서 대중화되기가 어렵습니다. 헬리콥터는 내연기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도 심하고요. 무엇보다도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이게 한 대만 날아다녀도 우리가 시끄러운데 이게 수백 대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은 뭐 도시가 마비되겠죠. 이비톨은 일단 헬리콥터 대비 매우 경제적입니다. 조비 자료에 따르면은 자가용 헬리콥터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시콜스키 S76보다 비용이 4배 정도 저렴하다고 하고요. 전기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친환경적입니다. 무엇보다 헬리콥터보다 소음이 매우 적습니다. 역시 조비 자료에 따르면은 헬리콥터 소음이 약 92dB인데 반면에 이비톨은 40에서 65dB, 약 100배 정도 조용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숫자로는 체감이 안 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숫자로는 바로 체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에 조비의 CEO이자 창업자인 조벤 비버트의 인터뷰 영상인데요. 네, 저분이 바로 이제 조 선생님이신데 선생님이 창업한 회사와 UAM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뒤에 보이는 건 조비의 이비톨인 S4입니다. 네, 영상 말미에 가면 이제 이비톨이 작동을 하고 수직 이륙하는데요. 조 선생님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그만큼 조용하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의도 같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소리를 들어보시죠. And finally, thank you to all of you in the global community for cheering us on. 이렇게 이륙해서 날아가는데
인터뷰 말하는 게 다 들립니다. 그만큼 조용하다는 거죠. CG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실제. 이거 그 자랑하려고. 네. 오늘은 UAM과 이비톨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하나하나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